왔어요 리스왕 김 팀장이 왔어요 또 포르쉐 전문가인 리스왕이 왔어요 자 오늘 차량 보이십니까? 마치 포르쉐 카이엔 같지만 카이엔은 아니죠 하지만 이 작은 체구에 정말 강한 심장을 품은 작지만 매운 고추 바로 마칸 그냥 마칸 아니죠 마칸 GTS 차량입니다 자 정말 제 채널에서 오랜만에 소개시켜드리는 차량인데요 자, 이 차량 얼마 전에 제 유튜브 카이엔 쿠페 편에 출연했던 구구대장 나선욱 아니죠 짭선욱이 박지상 팀장이 출고한 차량인데 제가 오늘 이렇게 좀 협찬을 받았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깔끔한 이 카레라 화이트 내장 시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리의 보르도 레드 시트 차량이죠 이 마칸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할 말이 있어요 제가 포르쉐 전문이잖아요 근데 카이엔과 파나메라를 압도적으로 많이 출고하고 있습니다 뭐 911 718 이런 거는 뭐 솔직히 가끔 출고하고 있는데 그럼 제가 이 마칸에 대해서 할 말은 뭐냐 이 마칸이 좀 컴팩트해요 뭐 사이즈가 굳이 따지면 스포티지보다도 좀 작을 겁니다 뭐 굳이 비교하자면 한 셀토스? 뭐 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 차량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카이엔이 좀 크다 불편하다 좀 자기는 컴팩트하지만 이 포르쉐 같은 뭔가 이 방패마크의 매력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선택하시는 차량인데 이 마칸이 싸지가 않습니다 특히 마칸 GTS는 23년식 기준 1억 2200만 원이 넘거든요 여기에 또 깡통 탈 수 없잖아요 옵션을 한 1000만 원 정도 넣게 되면 최종 차량가가 무려 1억 3천이 넘는 차량이 되는 거죠 자 하지만 무려 V6 3000cc 강한 심장을 품어서 마력이 449마력 엄청나죠? 이 조그만 차량이 거의 450마력에 육박하는 출력을 낸다는 사실이죠 제가 초반에 이 포르쉐 차량 출고할 때 이 카이엔이랑 마칸이 너무 헷갈렸어요 진짜 너무 비싸생겨가지고 특히 페이스드리프트 거치면서 이 버퍼 하단부 여기 사이드 리피터도 여기에 옮겨왔고 이 헤드램프 모양도 사점식의 카이엔과 너무 비슷한데 자세히 보니까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일단 좀 차체가 작고 이 본네트 부분도 이 두 줄에 가 있는 모양 그리고 범퍼의 디자인도 이제는 확연히 특히 최근에 카이엔이 페이스드리프트 되면서 이제 마칸과 카이엔이 얼핏만 봐도 확실히 구별되는 정도의 이제 외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옆모습도 뭔가 이 라인만 보면 카이엔과 정말 유사하거든요 카이엔 쿠페 말고 카이엔 노멀 버전 있죠 그거와 정말 흡사한데 확실히 전고 자체가 여기밖에 안 오잖아요 여기. 원래 카이엔은 이 정도거든요 그런 것만 보면은 아 사이즈가 확실히 작다 하지만 또 여기에 또 옵션이 들어가죠 아 이거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이 멀티스포크에 레드 캘리퍼 빡 들어간 거 블랙 하이글로시한 또 이 휠이 들어간 요거 다 옵션이죠 근데 마칸 GTS가요 의외로 옵션가가 쌉니다 요게 21인치 RS 스파이더윌인데 요게 옵션가가 고작 70만원밖에 안 되고요 에어 서스펜션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통포시트 이런 것도 크게 가격이 비싸지가 않습니다 왜냐? 마칸 GTS니까 기본가가 1억 2천이 넘으니까 다른 옵션 값이 조금 저렴한 거죠 뒷모습도 얼핏 보면은 이 일자형 테넴프 이런 게 어? 카이엔이랑 비슷한데? 라고 생각했지만 요런 부분들 여기가 살짝 넓어지는 요런 부분들이 테일램프 부분이 디테일하게 다르고 요런 이제 뒤로 넘어오는 하이글로시한 부분 또 레터링 또 마칸 GTS 이 블랙으로 된 레터링 부분들이 아무래도 카이엔과 좀 디자인적으로 차별화를 딱 두고 근데 요런 건 좀 확실히 비슷하더라고요 이 듀얼 테이프 파이프 마칸 GTS는 또 요게 딱 들어가죠 요런 부분들이 확실히 카이엔과 패밀리로 이루지만 마칸 GTS만의 매력이 있다 자 차량의 실내에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아우 그래도 이게 나름 또 SUV라서 911이나 이런 것 탈 때는 엄청 힘들거든요 제가 또 등치가 크지 않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 키는 187 요즘 몸무게는 아 좀 살쪄가지고요 이제 0.1톤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아 야식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 너무 힘듭니다 일단 이 마칸이 페이스드리프트를 거치면서 레이아웃이 약간 카이엔스러워졌죠 하지만 카이엔과 다른 점이 뭐냐 카이엔은 대기판의 원이 5개죠 근데 하지만 이 마칸 같은 경우는 3개고
그나마도 중계가 안 하고 오죠. 그런 게좀 차이가 있고. 근데 요 레이아웃, 요 센터페이셜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 좀 기존의 모델에서 바뀌고, 예전 막한 보시면 여기가 막 버튼이 엄청 났거든요. 이것도 다 햅틱 방식의 그 깔끔한 레이아웃으로 변화되면서 또 실내가 깔끔해졌고, 여기 기어노브가 여기 토울형으로 카이는 들어갔지만 마카는 아직도 이 풀체인지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이렇게 기어노브 방식으로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원래 일반의 대시보드가 되는데, 이 차량은 120만원짜리 카본 인테리어 패키지 옵션을 추가해서 요게 다 카본 바뀌었습니다. 요거랑 요 도어 트림에도 다 카본이고요. 또 진리의 보르도 레드 시트. 이건 지금 컴포트 시트라서 옵션가가 적용되지 않는데, 스포츠 시트로 바꾸면 또 옵션가가 적용이 되죠. 아, 근데 진짜 제가 포르쉐는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좀 마크빨도 유명하고 뭐 옵션도 별로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인기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 보르도 레드 시트를 보면, 야, 이거는 색감이 진짜 빨려 들어왔습니다. 정말 보르도가 프랑스의 또 와인의 대명산인가, 뭔가 포도주의 이 색상을 정말 잘 뽑아낸 듯한 이 색감이 진짜,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눈으로 봐야만 딱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의 2열인데요, 확실히 SUV라서 헤드룸이 부족하진 않지만 이렇게 뒤로 이렇게 잡혔을 때 좀 세워져 있는 느낌이고, 확실히 레그룸이나 이런 부분이 크진 않습니다. 아까 사이즈가 컴팩트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족용 패밀리용으로는 조금 힘들다. 다만 어린아이가 타기에는 괜찮을 것 같다. 하지만 이 차량은 마칸 GTS. 또 힘이 빵빵하니까 운전자와 동승자가 정말 콘카로 탈 만한 그런 차다. 1억 3천 부럽지 않다. 자, 지난번에 카이엔 쿠페 페리 차량에 이어서 오늘은 마칸, 그냥 마칸 아니죠. 정말 강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 마칸 GTS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요즘 포르쉐 차량이 스타기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 저 누굽니까? 또 이 포르쉐 전문가 저 리스완 김팀장 연락 주시면 크레용, 화이트, 블랙, 또 제가 스탁 확보해 놨으니까요. 빠른 출고, 그리고 고급 선팅, 유리막 코팅, 고급 블랙박스 등 빵빵한 서비스 제가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뭐죠 또? 아, 맞습니다. 댓글 좀 달아주세요. 또 악플도 좋습니다. 또 그냥 욕을 먹어야 또 제가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선플도 좋고 악플도 좋으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우와, 마카.